나이키가 적용한 이 비대칭 레이싱은 글쎄요, 그 당시에 뭐 로터라든지 아니면 비아도라 이런 데도 아마 비대칭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느 브랜드에서 뭐 푸마든 아디다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이 비대칭의 그 축구화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나이키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축구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축구화의 스터드를 보면 이게 나이키 뭐죠? 그 SG 스터드. SG 스터드가 나중에 이제 스냅 방식, 나이키 스냅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터드에 끼워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약간 이제 그 개선돼서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데, 어쨌거나 아디다스가, 물론 아디다스도 94에 그 프레데테이를 모델을 만들고 하는 혁신적인 걸 보여주는데, 뭐 SG 스터드 자체가 프레데테가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런 스터드가 개발이 되고 해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긴 하죠. 캥거루 가죽으로 가공을 하는 나이키 축구화가 여기에다가 더더욱이 제품의 명이 에어 GX잖아요. XGX. 그러니까 에어를 집어넣는데, 이 에어를 어디다 집어넣냐, 요 뒤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죠. 뒤쪽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체형이에요, 이 인솔이. 그래서 뭐 그 당시는 뭐 일체형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일체형이고, 요 뒤쪽에 빨간 부분, 요 상표가 보면 여기 같이 뭐 이렇게 그 소재를 표시를 하는 요 부분에 이제 얘가 들어가서 여기를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축구화에 에어가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었냐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인솔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이게 풀렌즈의 그 에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어가 들어가 있는 축구화들은 뭐 천연잔디에서 신으면, 이 제품을 천연잔디에서 신어보진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그 낯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을, 지면을, 이 제품을 신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때 공에 닿는, 공 닿는 면적 자체는, 여기는 엎어있는 부분은 뭐 두터운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적응하려고 하면 적응할 수가 있긴 한데,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제가 신어본 바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에어줌 리온가에 그 제품이 FG 모델형을 제가 봤었었는데, 그 에어창이 들어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인솔도 되게 두꺼워서요, 맨땅에서 차도 그 신발이 전체적인 신발의 쿠셔닝 감이 너무 심해서 딱딱한 키카라든지 고파문대를 신다가 에어가 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신으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뭔가 쿠셔닝이 있어서 발이 편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질감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지나치.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이 인솔 교체, 그러니까 그 아니면 쿠셔닝이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별 추천을 드리진 않죠. 인솔 교체해야 돼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탓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솔과 관련해서, 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 인솔을 교체해서 신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좋아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그 인솔 자체가 지나치게 쿠션이 있다는 거가 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니까 쿠션이 지나친 거가 주는 약점이라고 할까? 그 대표적인 게 그 X 모델은 그 울트라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그 부스트 TF를 신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질감이 나서 그거는 조깅화 같은 트레이닝화 같은 축구화처럼 만들어져서 신으면 우선 어퍼가 그 제품은 이제 끈이 없는 모델이었으니까 플러스 모델이어서 끈이 없는 상태에서 아 그 부스트 때문에 쿠셔닝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좋다고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신어보고는 아 이거는 경기를 하는 데는 신을 수 없는 신발이다. 그게 쇼게임이든 큰 게임이든 어떤 게 상관없이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같이 운동하는 곳에서 그 제품을 샀던 친구들은 대부분 안 신어요. 왜냐하면 홀드성이 그 일반 FG 타입의 그거랑은 끈이 있는 모델과는 다르게 홀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 쿠셔닝이 너무 심해서 그 인조구장도 아주 딱딱한 인조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발에 안정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쿠셔닝이 있으면 발이 짐에 닿으면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쿠션이 눌러지면서 발이 움직이게 되니까 특히 이제 거기서 뭐 외전 내전이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발이 어떤 면에 닿아서 체중 이동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쿠션이 있더라도 쿠셔닝이 정확하게 뛸 때 자세 지면에 착지되는 자세가 지나치게 흔들리게 되면 에너지 소모 같은 것들 많아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적합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제 그런 제품들이 안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고 있으면 신발의 맨 끝이라고 하는 스터드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스터드와 미드솔, 인솔의 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발에 닿는 부분에 있어서의 느낌이 지나치게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 축구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고 안 신고를 떠나서 신었냐 안 신었냐를 떠나서 제품은 당연히 이 제품을 안 신죠. 왜냐하면 에어 있는 제품은 제가 이 레오 제품으로 신어봐서 이런 두터운 가죽으로 된 신발이 어떤지는 아니까 이 제품의 무게가 300g이 되는데 물론 하이퍼베놈에서 무게를 그 드러내서 35% 드러낸 무게로 220g, 30g 이 정도 나오는 무게라 그러면 굉장히 지금 그 신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스터드도 개선이 돼서 일반 FG 스터드, 나이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FG 스터드로 착용이 되어 있고 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 축구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무리수가 좀 들어간 제품이죠. 사실은 이런 요렇게 신발 신을 때 요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를 제 이름을 명칭을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런 게 없어서 잘 이런 가죽 패치가 하나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폴더버 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다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 어퍼에 지금 아 이게 이 축구화가 굉장히 이런 게 그 감각이 둔한 게 축구화의 라스트의 모양은 뭐 어쨌든 제발과 맞지 않는 라스트예요. 그러나 이게 좁지는 않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발볼이 좁은 형태는 아니에요. 이거 느끼시겠죠? 발볼이 아 좀 칼발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보시면 가죽의 어퍼가 상당히 두툼하게 다 되어 있고 실제로 안쪽에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는 형태로 굉장히 두툼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툼함은 푸마킹이나 뭐 코파 문자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두툼한 패딩이 신발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여기에 뒷 요 옆에 있는 부분도 요 대개 코파 문자만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패딩 처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그 팝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색깔에다가 다른 거를 가미를 해서 요렇게 그 디자인을 변화를 준 거거든요. 요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뭐 임시 매장 설치할 때 뭐 팝업 매장 이렇게 하는 단어에 쓰는 그 팝이라고 용어를 표시를 하는데 나이키에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스몰 나이키 스워시로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여기도 이렇게 변화를 색깔을 주고 반대편에도 요런 식의 물결 무늬처럼 요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품 아냐? 하는 그 생각이 드는 형태. 요걸 또 떼내면 이게 마치 품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나이키로 봐서는 몬테베로나 팀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은 제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제품의 만듦새를 보면 그거는 분명한 게 컬러 배열이라든지 인솔의 색깔을 다 시커멓게 만들 때 이렇게 빨갛게 집어넣고 스터드도 새롭게 개선을 해서 만들고 플레이트도 새로 개선을 하고 여기에 지금 에어라고 적혀 있는 요 그 장식품 이렇게 패치라고 해야 되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에어 로고. 그 다음에 힐에 있는 요 나이키 스워시 로고 있는 부분도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이게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품의 무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GX 하이퍼베놈 제품이 나와서 무게를 대폭 줄여서 뭐 그 35% 정도 무게를 들고 플라이니트를 섞고 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몬테베르나로 상징하는 이탈리안 감성이 여러가지 그 장식들이 들어가고 했던 그 제품 2017년 10월인가 유럽에서 아마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봤었어요. 왜냐면 가죽의 가공 상태,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이제 패딩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은 지금 그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사서 신어도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근데 워낙 제가 알기로도 조금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몬테베르나 팀의 20년 전에 나이키가 몬테베르나 팀을 구성을 할 때 있던 사람들 중에 뭐 다는 아닐 테고 물론 큰 공장은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남아서서 아마 이제 그런 기념비적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차이간 제품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좋은 제품이긴 했었어요. 보기에는 신는 거랑 다르게 보시면 여기 실버 나이키 스워시로가 들어가 있고 통에도 이게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에어랑 그 다음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실버 그 천 그러니까 그 실을 그런 걸로 사용해서 이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에어 로고에 아웃라인 실버 그런 것들 그 다음 여기 통 이렇게 폴드업 했을 때 요 나이키 스워시 로고도 실버 컬러 처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 축구화는 그 제품 자체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 뭐 사실은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턱 안쪽에 있는 이 라이닝 천도 스웨드는 아닌데 적당한 쿠셔닝을 줄 수 있는 이 천은 사실 굉장히 그 당시는 뭐 흔한 소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 축구화 자체가 주는 제품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당시 나이키가 몬테베르나 팀을 이끌고 탄생시킨 제품치고는 꽤 그럴싸한 제품이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몬테베르나 팀이 가동이 되고 나오는 게 머큐리얼 그 다음에 토탈 에어줌 90 이런 제품들이 획기적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죠. 근데 이 에어줌을 선택해 보기를 못한 거는 아마 나이키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에어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에어백이라는 게 그 나이키 운동화에 사용되면서 나이키 제품의 고유 아이덴티티 나이키를 나이키답게 만들어주는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에어줌 백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모델을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런 점이 처음에 선수들 아니면 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줌 백이 들어가 있는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압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딱딱한 그라운드면 굉장히 착화 감상에서 그 스터드 쪽에서 어쨌든 전달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레셔가 있을 수 있는데, 프레셔가. 그거를 완화시킨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이 축구를 계속 하다 보면, 발에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배리어.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줌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발들이 다 날카롭거나 예민한 감각이 없이 뭐 모든 게 둔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달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패딩이 굉장히 두텁게 모든 부분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무게 300g이 뭐 당시로서는 표준 무게에 가까운 무게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지나치게 뭐라 그러죠?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발은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공을 터치가 되는 지점에 있어서 공이 여기 발에 맞으면 이 두툼한 패딩들은 확실하게 발을 보호해주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패딩들을 뭐 간혹 이제 파워의 증가 이런 걸로 연상시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축구화가 좋고 여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스티칭 방식은 제 기억으로는 카파에서 나왔던 일부 제품들에서 이런 식의 스티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처럼 이렇게 횡으로 스티칭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나이키는 이렇게 변화를 줬고 물론 이런 변화를 준 것들이 뭐 프릭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하게 당시엔 유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신발에 가죽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도록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비대칭이면 슈팅 면적이 넓어진다 뭐 이러는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있는데 슈팅 면적을 끈을 이쪽으로 보냈거나 이쪽으로 보냈거나 하는 건 사실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이 맞는 면적이 신발 전체 면적, 표면 면적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윗스팟을 어떻게 형성시키냐 하는 것도 여기가 신발의 껍데기가 아니라 사실 발의 어느 부분에 맞느냐 하는 거죠. 신발은 발을 그냥 위에 덮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여기를 매끈하게 만들면 스윗스팟이 증가해서 슈팅의 강도로 근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발 위에 얹혀져 있는 감싸는 건데 그 부분인데 발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더 넓어서 폭을 넓혀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때리는 면적을 최대한 어떻게 넓혀주냐는 거는 선수가 공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때리냐는 문제인 거지 여기 어퍼의 구성이 뭐 비대칭이다 아니면 레이스리스다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해줄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끈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모든 끈들이 편편하게 만들어진 이유 이게 얇게 되어 있죠. 둥글게 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둥글게 되는 것도 있었었어요. 신발들이. 나 축구화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다 플랫하게 만드는 것들이 유행이고, 그거조차도 사실은, 뭐죠? 둥글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발에 가충기가 가해질까봐 그런 부분들이고, 폴더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끈의 매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서 매듭이 여기 얹혀져 있고, 여기에 발리슛 같은 걸 할 때 맞으면 직접적으로 발에 충격 굉장히 세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끈이 매듭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폴드오버를 해서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제 폴드오버 같은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 됐지만 지금은 무게 감소 차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예. 그러나 지금 이 90년대 뭐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으니까 이 축구화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 한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 뭐 디자인적 요소로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도 상당히 좋은 신발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어쨌든 뭐 TM4 초기 모델을 제외하고 굉장히 그건 이제 둔탁한 느낌들이 들었었었는데. 97년, 8년, 뭐, 나이키 TM4 프리미어 3, 뭐, 4, 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쉐이프가 점점
실루엣이 더 예뻐지죠, 신발에.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라스트 차원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신발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뻐지고 나이키가. 특히 이제 이런 요소들, 물결 문 요소들이 들어가고 한 것도 여기도 그 다음에 비대칭 이런 식으로 이 화살총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날카로움, 그러니까 샤프니스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요소들로 이게 디자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발이 삐떨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각적으로 뭔가 좋지,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축구화들은 발이 삐떨어진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비대칭을 되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대칭의 구조가 신발을 이렇게 옆쪽으로 통이 돌아가는 거를 아예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